안녕하세요. 영상 시각 디자인 계열 17학번 김민석입니다. 저는 중학교 때 방송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디자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. 방송부에서 선생님을 통해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계기로 영상에 관심이 생기면서 디자인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. 영상 시각 디자인 전공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.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디자인을 배울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. 이런 수업들은 특히나 공모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. 학교에서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심화 내용까지 배울 수 있고 실습 수업도 하면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응용하여 많은 수상 경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여러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저 또한 현재 학과장을 하면서 홍보기획팀 조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활동들로 실무 환경과 가장 근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실력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. 학기가 끝나게 되면 작품 발표회나 전시회를 하고 작품집도 발간해주고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와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며 배움의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. 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포트폴리오가 되었습니다. 어디 쪽으로 갈지 아직 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을 기본으로 조금 더 크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더 나아가 영상 디자인과 관련해서 제 이름으로 된 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영상 시각 디자인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여기만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다른 대학교도 물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여기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은 실무적으로 그리고 가장 현실감 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자신합니다.